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초보자 가이드! 네, 드레노어 버전 도적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적편이고요. 이야기의 동굴로 와서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들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서 판다리의 안개 던전을 갈 수 있는데 평판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영파, 네, 음영파 선택을 하겠습니다. 평판 보너스. 네, 요런 게 이제 좀 좋은 거죠. 네, 설정을 하고. 아, 손님이군. 판다리아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안개가 걷히고 세상과 다시 만났지. 싸우러 온 건 아니면 좋겠는데. 네, 편히 앉아라.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나. 잘 가게. 갈 게 아니라 차 마셔야 돼요. 네, 방금 문어크로 왔죠. 자네 활약 덕분에 호재는 이제 자네들을 두려워하네. 잠시만 기다리게. 야, 여기 있군. 14,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이 땅은 무시무시한 폭군이었던 오구 종족의 지배를 받았네. 모구는 공포로 이 땅을 지배했지만 첫 판다렌 수도사들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르치면서 모두 달라졌네. 그리고 모구의 시대는 끝났지. 공포로 백성을 이끄는 자는 용기가 없는 백성들만 지배할 수 있다네. 오제는 알기 힘든 종족이지만 겁쟁이는 아니네. 두려움도 금세 극복할 거야. 싸우기 싫다면 일깨워줘야 해. 그렇습니다. 네, 호젠가의 이야기. 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듣는 게 퀘스트이기 때문에. 네,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자, 일단 판다렌에 대해서 들려주고 나서 질문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성지기 초를 만나면서 사실 이 스토리가 완전히 변하게 되기 때문에 뭐 초보자 가이드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초보자 가이드에서 드릴 만한 얘기는 아닌데요, 전성지기 초와의 만남이 이 국면이 대대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전승지기 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저는 얼라이언스의 혹은 호드의 일원으로서 나는 전승지기라고 하네. 네, 그 역할에만 최선을 다했는데 초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스토리상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금 대신 붓을 휘두른다네. 네, 붓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진짜 막 붓으로 막 찌르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판다리아의 과거는 수수께끼와 같은 장막에 쌓여 있네.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전승지기의 임무는 역사를 다시 발견하고 그 장막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야. 그러려면 쉬지 않고 고대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해석할 지혜를 쌓아야 하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다 왔군. 조심하게. 전에 여기서 곤란한 일이 있었으니까. 네, 곤란한 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개를 벗겨내는 게 초의 일인 거예요. 자, 아무튼 말을 겁니다. 판다리아에 잘 왔네. 역시 직접 보여주는 거다. 이 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자네가 이 돌에 담긴 비밀을 드러내줄게. 항상 문을 두고 배움의 자세를 잊지 말게. 자, 여기를 여기로 가서 비석을 해석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게 이건가요? 뭐지, 나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어. 이거 별거 없는데. 아, 요거구나. 요게 첫 번째입니다.
이 돌은 25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위대한 호젠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네. 자네들의 지도자는 어떤가? 시인인가? 전사인가? 언젠가 만나보고 싶군. 네, 지도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실바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비석입니다. 조심하게, 사우록 약탈꾼이 다가오래. 네, 사우록 약탈군이랑 싸워줍니다. 음? 뭐 그냥 싸우면 돼요. 사우록은 모구의 시대부터 이 땅을 약탈해 왔네. 협상이 불가능한 종족이지만 우린 계속해서 노력한다. 다른 도리가 없을 때만 이렇게 싸우지. 네, 그리고 세 번째 비서. 네, 사우록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도와줘서 고맙네. 이 기록은 연구에 꼭 필요하다네. 자네들도 지식의 가치를 잘 알겠지. 그럴 거라고 믿네. 그렇게 거대한 비행선을 타고 왔으니 말이야. 대족장은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죠. 발걸음은 가볍게. 과거 엿보기가 나왔고요. 좋은 이야기엔 이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필요한 건 모두 챙겼네. 어서 저들이 돌아오기 전에 피하세. 자, 또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또 초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반다렌의 역사는 이 정도로 끝내지. 이제 자네 얘기를 하세. 내 얘기를 하겠다. 자네 행동을 보면서 이미 많은 것을 알았네. 자네에게선 젊은이의 열정과 노병의 경험이 함께 보이더군. 일생 동안 전장에서 살았겠지. 굉장히 보는 눈이 있는 전승직이죠. 자, 왔습니다. 아, 여긴 특별한 장소라네. 우리 증조부 증조모께서는 이 숲을 집이라고 부르셨네. 이리 오게. 잠깐이면 되네. 자, 뭐 모든 분들이 다 보신 내용이겠지만 저와 같이 보자고요. 조상을 숭배하지 않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억과 지혜를 존중하지. 네, 제사 같은 건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식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증조부께서 내게 알려주신 거네. 네, 모구와 맞섰던 판다린들의 이야기. 여기 보면 판다린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래,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가계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자, 여기에 향을 피우면, 자, 지금 우리는 판다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어낸 거고요. 여기에 향을 피우면 이제 전승지기초는 저를 통해서 언데드에 대해서, 실바나스 윈드러너에 대해서, 그리고 호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네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군. 이방인, 향에 불을 붙이고 고향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겠나? 자, 불을 붙이면요? 아주 흥미롭군. 천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네. 끔찍한 어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간다니 정말 강인한 의지야. 네, 요걸 보고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뭐냐면 언데드가 되기 전에 어떤 로데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 뒤에 있는 큰 거는 이제 브리콜들의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겠다. 이게 죽은 사람인 거잖아요. 죽은 시체잖아요. 시체인데 되살아난 거니까. 끔찍한 어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다니 정말 강인한 의지다. 근데 글이 많이 다르지 않대. 자, 이제 자네 고민을 다시 생각해볼게. 우리 판다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호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호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호젠을
작살내고 여기를 탐사하는 거였는데 플레이어가 이제 이 뭐지? 전승제의 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 호젠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호젠을 한번 친구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호드의 대표, 호드의 선봉장으로서 굉장히 유저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선봉에 서서 탐사를 하다가 여기 이곳 원주민 세력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만한 아군이 또 없잖아요. 왜냐면 대개 원주민이라 하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 여기 보면 풀어줍니다. 웃깃은 저를 말하는 거죠. 쩍쩍이는 얘네는 악어를 쩍쩍이라고 불러요. 쩍쩍이 없앴다고 호젠이 투키투키한테 얘기해줄게. 투키투키는 아마 자기 족장을 말하는 거였죠. 애들이 좀 놀래고 있죠. 어? 저 웃기시? 이 무서운 쩍쩍이들을 없애고 있다. 쩍쩍이는 무섭다. 근데 웃깃은 쩍쩍이를 없애고 우리를 도왔다. 웃깃은 착하다. 뭐 이런 거죠. 웃깃은 우리 편. 쩍쩍이를 없앴으니까 우리 편. 이런 어떤 단순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 편. 자 봐봐요. 이 개걸스랑 악어를 보면 호젠을 얘가 물고 있어요. 얘기하는 걸 보시죠. 웃깃이 쩍쩍이 없앴어? 착한 웃깃인가? 네, 그렇습니다. 얘네는 단순합니다. 쩍쩍이는 항상 나쁜 애들인데 호젠들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잠수를 하면 이 쩍쩍이들이 호젠을 삼킨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데 웃깃이 없애주고 있어요. 저 봐요. 투키투키한테 얘기해준다고. 얘들은 뭐 가서 뭐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서 이러겠죠. 저 웃깃이 쩍쩍이를 없앴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없앴다. 착한 웃깃이다. 저 웃깃은 우리 웃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얼룩송어, 얘네들이 송어를 좋아하나 봅니다. 송어가 맛있죠. 송어. 근데 난 송어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뭐 농어, 향어회였나? 그것까진 먹어봤지만 송어를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송어를 먹어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맛이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걸 좋아. 여기는 설마 판단의 의식용 돌. 오 경험치 51,000. 와 이거 얼마짜리지 이게? 105골드짜리 자 판다리아에는 이런 보물들, 판다리아에 희귀한 보물들이 많으니까 찾아다니시길 바라고요. 연어는 맛있죠. 제가 물고기를 좋아해서 연어회 이런거 좋아합니다. 참치회, 연어회, 회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따라따따. 자, 애들이 다 겁내고 있죠. 커다란 두크를 쓰러뜨린 웃깃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 겁먹는데 뭐 전이상실이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는 바로 이 투키투키 지도자 다 도망갔어. 와 자기 지도자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웃깃이 미끈 고기를 내게 준다고. 미끈 고기입니다. 송어는 웃깃이 호젠 구해준다고 미끈 고기도 주고. 흠 웃깃 그렇게 나쁜 놈 아닌 것 같다. 투키투키는 두쿠쿠캠 원래 안 좋아했다. 원래 싫었습니다. 흠 웃깃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 것 같다. 다른 민둥머리는 호젠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민둥머리 이게 라이너 흑마를 할 때는 참 와닿는 얘기였는데 루팡도 대머리였나? 아무튼
나쁜 웃기들이었던 모양이다. 모든 웃기 전리품은 카카에게 가져가야 한다. 족제의 명령이다. 자, 웃기 내가 가져가라. 카카가 호젠의 새 친구 만나고 싶어 한다. 저희 남쪽에 있는 구루끼끼 언덕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호젠들의, 여기 있는 호젠들 지도자고 이제 카카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어떤 호젠들의 마인드. 제가 호젠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호젠을 어느 정도로 좋아, 호젠의 단순함이 너무 좋아서 호젠이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플레이어블 그냥 종족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호젠 마음에 들어요. 보보, 너 정말 호젠 친구냐 웃깃? 어디 봐봐. 그루끼기 언덕 호젠, 이젠 미끈 고기 먹이 없다. 호랑 말벌 다리는 잘린 뒤에도 물속에서 꿈틀꿈틀한다. 끝내주는 미끼야. 아, 미끼가 없다 이거죠. 네, 호랑 말벌 다리는 잘린 뒤에도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보보는 벌에 쏘여 아프다. 웃기시 가서 미끼. 어우, 굉장히 이 퀘스트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막 돌려 말하고 이런 게 없어요. 나는 벌에 쏘여서 아프니까, 나 아프니까 벌을 잡기는 좀 그래. 왜냐면 벌을 잡으면 또 아플 테니까 이게 네가 가서 해달라. 그리고 다리도 뭐 두 개 세 개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30개. 그렇습니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니비니비 이름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니비니비. 그렇습니다. 케르샨 사냥. 케르샨 엄청 커다란 은가쟁이다. 은가쟁이, 이게 얘네들이 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은가쟁이, 나쁘다는 건 은가쟁이죠. 은가쟁이, 야이 은가쟁이야. 그럼 엄청 나쁜 거예요. 엄청난 욕이야. 심한 욕. 자, 내 아들들 모두 꿀꺽했다. 이크 이크, 나부나부, 이트 이트, 비티 비티. 또 누구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자기 아들 이름을 까먹었어요. 웃깃, 호젠 도와주나? 케르샨 꿀꺽해라. 그 은가쟁이 저기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름을 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좀 걱정이네요. 저는 페로크 페로크로 짓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이름을 갖고 싶었죠. 페로크 페로크. 네. 이름을 바꿀까요? 라이너 TV가 아니라 페로크 페로크 TV. 그래서 인사를 할 때부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페로크 페로크입니다. 지크지크네요. 저는 페로크 페로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잠깐만, 퀘스트 내용을 못 읽었네. 사악한 웃깃. 라이너 루팡은 좋은 웃깃이라고 다들 그런다. 라이너 루팡 호젠 도와준다고 다들 그런다. 이제 라이너 루팡 괴롭히지 말라고 다들 그런다. 좋아. 그런데 저기 다들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저기 봐, 사악한 웃깃이 비처럼 떨어진다. 혼내줘야 해. 사악한 웃깃은 얼라이언스를 말하는 겁니다. 얘네는 태색이 호드예요. 호드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애들은 지 이제껏 없었어요. 타운카드 아니었어요. 타운카드 아니고 바로 호젠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웃깃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가서 재미 좀 봐. 하지만 기억해라, 반짝이는 건 전부 족장 카카목이다. 그게 호젠 규칙 제2번이야 지크지크. 호젠 규칙은 전부 다 2번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규칙도 2번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호젠을 참 좋아라 하죠. 이 친구들 굉장히 호젠들은 굉장히 뭐지, 어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뭐 얼라이언스랑 싸우고 뭐 호드에 가입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얼라가 싫어. 이유가 없어. 얘네는 그냥, 쟤네는 나빠. 민둥머리 기분 나쁜 거죠. 근데 호드는 괜찮아. 왜냐면 플레이어가 착한 웃깃이기 때문에. 착한 웃깃은 괜찮아. 괜찮다 그랬어 다들. 그러니까 아마 괜찮겠지 뭐 이런 거예요. 얘네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얼라이언스들이랑 호젠이랑. 왜 비처럼 떨어지냐 이거죠. 니들이 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잭 에로우를 잡아줍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싸워 주면 좋겠지만 뭐 대충 끌어들여서 폭염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장의 머리카락을 얻을 수 있죠. 노란한 공수 부대원을 뒤를 잡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네, 어이구, 빨리 누를걸.
누군가 참여를 취소했네. 네, 무공훈장. 여기 있다. 공수부대원. 사실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거예요. 얘들이 나름 공수부대라 낙하를 하고 있는 건데 호젠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 저건 뭐야? 공격하라! 이러고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양조장이네요. 양조장에서 오케스트라 다 했던 거? 오, 젠. 화내는 모습이 아빠랑 완전 붕어빵이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네, 여기서 뭐 그냥 대충 딜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딜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1등 할 수 있어요. 항상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쪼를 잡을 때까지 1등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제가 키를 좀 잘못 누르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퀘스트는 다 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가시죠. 퀘스트 하나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봅니다. 그냥 갈래요. 이걸 왜 안 잡아? 애들 체력이 다 빠졌는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나 혼자서라도 잡을 거야.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걸 타세요. 잘못했어요. 바로 부딪히. 바닥을 잘 보세요. 근데 광을 치세요. 원래 광 치는 건 계획이 없었지만 광을 치세요. 누가 웃기지 않지 망쳐. 자. 나 너 은가에 웃기 해버린다. 뭐라고? 웃기 잔치를 시작하자. 얘가 뭐라 그랬죠? 나 너 은가에 잔치 해버린다? 은가 잔치를 하겠다는 거냐? 웃기 해봐라. 이럴 수가. 날 데리고 은가 잔치 하겠다고 말한 애는 얘가 처음이야. 너무 무서워. 밤새도록 웃기 웃기. 은가 잔치는 싫다고. 1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오! 민첩 32! 오! 오, 예. 오! 나밖에 없어. 크, 바로 입어요. 이야. 대박이다. 크리 가속, 좋아요. 랄랄랄라 랄랄라. 괜히 때렸어. 애들을 괜히 때렸어. 저처럼 그냥 괜히 때리지 마세요. 그냥 택님이 어그로 끌고 할 수 있게 그냥 안 때리는 게 세상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택님이 어그로를 다 끄실 거예요. 여기쯤에서 딱 모았다가 방을 제대로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난도 키고 은신하고 가서 때리면. 이런 은신 풀렸잖아. 침착하게 딜을 시작하죠. 자, 절개를 치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때려주면 됩니다. 좀 맞더라도 가서 때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딜은 1등입니다. 네, 열심히 때려서 그냥 얘 죽여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리면 되죠.
그렇습니다. 은신의 하구. 저 녀석들 뭐해? 우리 주령에게 뭐하는 거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거 우리 맥주 괴물인가? 진짜 술 취한 사람 같았어. 뭐야? 우리 주령한테 뭐하는 거야? 연기가 연기력 진짜. 나 진짜 순간 술 취한 아저씨 옆에 온 줄 알았어. 진짜 못하네. 끔찍해. 돌아와. 돌아와. 내일 또 올 거지? 당연하지. 네,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 것 같죠? 네, 술 취하면 다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두 마리입니다. 댄스 댄스를 합니다. 오른쪽이군요. 폭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폭딜이 아니었군. 이렇게 생각하고 좀 놀라는 거죠. 난 폭딜을 한 줄 알았는데 난도가 안 켜져 있었어. 그게 내 모든 문제였지. 그래. 조금만 더. 아주 살짝만. 여기 후추 나온다. 아니야 그래 후추. 네, 바로 이거죠. 외워야 되는데 약간 어떤 래퍼를 어떤 연상시키는 라임과 플로우.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아 아니야 후추. 에이 너무 써. 벌꿀 한 방울, 사탕수수 이 정도, 그리고 옥수수. 아 그래 옥수수야. 옥수수야. 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목은 옥수수. 나 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싶지? 때리고 싶다.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후추. 아, 여기에다가 음악 좀 막 이게 둠칫둠칫 하는 거 좀 깔아주고 싶다.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후추. 뭐 둠칫둠칫한 거. 그런 걸 좀 깔아주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가 나올 겁니다. 도와줘. 이건 뭐야? 에이 상관없어. 지금은 아무도 날 맞지 못해. 이제 거의 완성인걸. 쳐다보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쳐다보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이게 슈퍼마리오에서 유령 그 패러디 나름 한 겁니다. 그 북구북구는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어? 1등을 내줬어? 아 광들 광들 때문에. 오 맥주 탄산에 어깨 두께 24. 1 높다. 1 모든 게 1 높아요. 332과 410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오 아저씨, 아저씨가 양두장 관리를 맡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나. 내가 우리 명예를 되찾았어. 완벽한 맥주. 네, 완벽한 맥주는 만들었습니다. 해냈어요. 안녕하세요. 그 대가는요? 양조장이 쓰레기장이 됐잖아요. 체니 뭘 모르네요. 별일도 아닌데 집착하시. 그래요. 별일도 아닌데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창고는 토깽이 천지예요. 토깽이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에 첸 스톰 스타우트.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된답시고 본부를 저버리고 공포의 황무지를 뛰어다니며 세계를 구할 수는. 중국 어떤 이들은 예술가야.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도 공포 양무지 가는데 관심도 없어. 양조장에 불이 난 것 같아요.
자, 불이 났어요. 그래, 그런 일도 생기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포의 황무지를 뛰어다니면서 세계를 구할 수는 없다. 자기는 맥주나 만들겠다. 맥주 예술가가 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구하겠지. 양조장에 불이 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호젠들에게 왔습니다. 호젠 팬클럽 이런 거 만들고 싶네요. 역시 팬클럽은 호젠 팬클럽이죠. 단 한 건데 호젠만큼 완벽한 종족은 없습니다. 단 한 건데 호젠은 가장 완벽한 종족입니다. 자, 호젠을 다 구했기 때문에 퀘스트를 받고요. 나쁜 웃깃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꺽하러 갑니다. 은가쟁이! 나와라 은가쟁이! 은가쟁이를 만나려면 아마 뒤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은가쟁이! 아, 여기 있다 은가쟁이. 은가쟁이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도 아닙니다. 은가쟁이는 이런 곳에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굴에 삽니다. 호젠 복병들이 둘러싸고 있죠. 저 은가쟁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어라 은가쟁이. 무시무시한 케르산이 죽었습니다. 이크이크, 나브나브, 이티이티, 비티비티, 그리고 니비니비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당신의 손으로 복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많은 아이들의 복수를 제가 했네요. 이 페로크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퀘스트를 농담 아니고 방금 저 은가쟁이 퀘스트를요, 호드캐릭만 90레벨 넘는 캐릭터가 한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10번을 넘게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설마 제가 못 찾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의 기억력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가끔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나이 먹는 게 무서운 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혹은 뭐 큰 걸 보러 간다든지, 뭐 양치질을 하러 간다든지, 혹은 뭐 세수를 하러 간다든지, 뭐 세면대에 뭐 볼 일이 있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비누칠을 해서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문을 열고 나오면서 생각하죠. 나 손 씻었나? 정말입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어요.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보고 나서 나오면서 바로 생각하죠. 근데 내가 볼일을 봤나?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가끔 커피 마셔야지. 그리고 커피를 쭉 마십니다. 그리고는 커피 마셨던가? 그래서 두 번 전화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일 때문에 전화할 일이 있잖아요.
뭐 어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라이노인데요 뭐 이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입니다 라고 전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또 전화해 진짜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와 대단했었죠 그래서 다시 전화했는데 두번 전화하니까 왜또 전화하셨어요 이래서 아 맞다 전화했었지 그러고서 아닙니다 잘못 눌렀어요 이러고 끊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호젠 친구가 되다니 영리한 웃기시다 이제 호젠이 때려줘야 할 웃기시 하나 줄었다 그러니까 호든 안 떼도 된다는 거죠 나쁜 웃기시 착한 웃기시랑 싸우나? 호젠도 나쁜 웃기시하고 싸운다 그렇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희망은 불꽃을 타고 자랐어 웃긴 난 카카 구르키끼리 언덕의 족장이다 두쿠캠도 족장이 되고 싶어 했는데 착한 웃기시 두들겨 팼다 카카에게 큰 선물이었다 호젠도 착한 웃기시에게 선물 주겠다 와장창 콩캉 추락한 땅에서 가져온 선물이다 웃기시에게 주려고 호젠이 잘 보관해뒀다 그루키끼 언덕에 놓고 족장 카카 근처에서 헬스크림에 철권 호 신호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정의 선물 고리를 받게 되고요 말벌 다리 미끈고기 맘마 웃기 웃기 좋다 응가 욕이겠죠? 뭐 가져왔어 웃깃? 웃깃 혼내주니까 호젠한테 반짝이 생겼다 반짝이? 반짝이 훈장을 말하는 거죠 라이너루팡 너두 번째 인상도 아주 좋아 호젠에게는 두 번째가 항상 제일 중요해 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잭 선장이 죽음 웃기기 멋진데 웃깃? 그런 사이에 레벨업 87렙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딴 데로 갈것 같아요 자, 길드 초대 여기에서 이렇게 했나? 아닌데 길드 초대 알트였나? 쉬프트? 오른클릭 아 됐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레벨이 돼서 음영파 수도원과 모구샹 궁전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이번을 탈수 있게 됐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웃깃이 이 뭐지? 이 호젠들하고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그 판단, 호젠과 동맹을 맺는다는 판단을 플레이어가 혼자서 했고 그리고 호젠이 쓸만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지원해 줄수 있는 단순한 애들이다. 라는 것을 플레이어가 혼자서 판단하고서 바로 여기에서 신호탄을 쏴서 호드를 집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신호탄을 쏘니까 호젠들은 놀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신호탄에 매우 흥분하고 있는 호젠들이고요. 그리고 오크들이 밀려옵니다. 오크뿐만 아니라 언데드도 있고 고블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둥머리들이죠. 자, 장군 나즈그린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를 한 놈도 놓치지 말게. 놀라운 성과를 거뒀군, 라이너루팡. 우리가 이 생물의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이 우리를 받아줬으니 이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 자, 우정의 선물 고리를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지평선 너머로 도적이여 지금까지 애써준 것을 잘 알고 있네 대족장님께 보고할 때도 자네의 공을 잊지 않고 전하겠네 하지만 쉬고 있을 시간이 없네 어서 이 땅을 조사하고 호두 주둔지를 구축할 준비를 해야 하네 적당한 파견 요원들이 이미 선발해 두었네
그들이 긴장을 풀기 전에 어서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각자에게 임무를 알려주고 자네의 새 친구들 하나 함께 보내서 길잡이 역할을 시키게. 자네는 여기에 남아 나와 함께 일해야 하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네, 쇼키와 고르크, 키린 그리고 카카 등등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 퀘스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어떤 라이너 유튜브 라이너 TV 서포터즈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근데 뭐 가입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있진 않아요. 네,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 아직 살아있나요? 자, 저 생물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이성적인 대화. 이성적인 대화라. 네, 쇼키야, 일단은 호젠들하고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하죠. 이거 자체가 좀 재밌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로시도 이성적인 대화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저 이성적인 대화는 좀 불가능하죠. 저 앞에 얼라이언스 부대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라는 말이 불가능하죠. 네, 자, 야마 대족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네, 제족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참고로 쇼키아 성우님하고 그 아그라 성우님하고 똑같은 성우님입니다. 족장 카카. 호젠 위대한 카카 족장은 우리가 이 땅을 탐험하려고 하는데 안내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당신은 족장 카카가 생각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잠시 더 기다린 후에 카카 입을 엽니다. 카카한테 조카 많다. 모두 이름을 얻은 녀석들이지. 그러기에는 이름이 없는 녀석 없어야 하는데 리코는 정수 없는 녀석이다. 호젠 중에서도 심해. 웃기시랑 같이 오래 있으면 정신 차릴지도 모르지. 그래서 제일 정신 없는 애를 주는 겁니다. 리코라고. 이 정신없는 호젠들 사이에서도 정신이 없어요. 얘들 보세요, 다 정신 없어요. 막 매달려 있고. 얘들은 이게 일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키린이죠. 당신 맛있어 보이는군요. 네, 이 꼬마 친구들도 친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빠르고 깨끗하게.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하사간 고로크. 비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익숙해질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네. 난 당장이라도 이 생물의 털을 몽땅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 역시 오크들은 네, 좀 더 쉬고 싶었나 봐요. 좀 피곤했나 봅니다. 오크들이 끝나면 쉴 수 있을 거다. 오크들이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만큼 좀 피로한 여정인 겁니다. 판다리아를 향한 여정, 굉장히 피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타타타.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아이쿠야.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나즈그림에게 말을 걸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유언들이 모두 출발한 걸 나도 봤네. 고로크가 낡아빠진 붉은 셔츠를 갈아입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군. 그의 애국심은 존중하지만 오그리마를 떠날 때부터 잊고 있었던. 야, 그렇습니다. 호드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오그리마의 애국심은 참 중요하지만 나즈그림조차 예, 그 몇 달이나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좀,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옷을 입은 채로는 기습이 불가능하대요. 그렇죠. 냄새가 나서. 저기 네 앞에서 달아나기를 빌겠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이 야만족들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너 정말 언데드 중에서 보기 힘든 천재인가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그래, 이 친구들이 생선을 좋아한다고 했지.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인데 아예 호젠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면 어떨까?
추락한 비행선에서 가져온 폭약가루가 좀 있으니 이제 물고기를 끌어모을 것만 마련하면 돼. 그런 일에 항상 내장이 최고더라고. 실패하는 법이 없어. 저희 남쪽에 새들이 좀 날아다니던데. 뭘 기다리고 있어? 좋은 시간 되라고. 네, 가서 좀 그 새들 그거 가져오라 이거죠.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퀘스트가 더 여기. 저는 호젠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젠 퀘스트 다 하고 싶어요. 지니 물가 순찰병. 그래, 호젠이 되고 싶다고. 응, 너 말에 웃깃. 호젠은 지니 같은 적들에게서 우리 땅 지킨다. 카카는 지니랑 많이 싸우고 모두 이겼다. 호젠은 대단한 싸움쟁이들에게만 이름 이름을 붙여준다. 가서 지니 없애. 그러면 널 라이너 루팡 라이너 루팡이라고 부르지도 몰라. 아, 파로크 파로크라고 불러줘. 자, 지니는 저기 강가에 있다. 엉덩이를 콕 찔러서 혼내줘. 지니의 물가 순찰병 7마리를 처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새 내장을 얻는 거는 이제 물고기를 아예, 얘네들이 물고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플레이어가 신임을 얻어서, 호젠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이왕 여기에서 이렇게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나즈그림하고 이렇게 리베클러치팝 이렇게 둘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즈그림과 리베클러치팝은, 나즈그림은 이 원정대의 총사령관인 셈이고, 리베클러치팝 정도면은 이 거의 참모 정도 되는 거거든요. 되게 높으신 분들이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호젠 마을에 아주 많은 호드들이 신세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왕 온 거, 이 호젠들이 아예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리베클러치팝이 한번 머리를 써보는 거죠. 물고기를 아예 다 박살을 내주겠다. 물고기를 다 내가 잔뜩 잡아서 한번 애들한테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주자라는 거죠. 뭐 폭탄 같은 걸 쏴가지고. 네,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